제임스 멀러. 1758년 4월 28일에서 1831년 7월 4일. 미국의 정치가로 버지니아 주지사, 국무장관 등을 거쳐 두 차례 대통령을 역임하였다. 미주리 협정을 맺었고 캐나다와의 국경을 확정하였으며 외교의 기본정책으로 멀로주의를 선포하여 유럽 제국의 신대륙에 대한 간섭을 저지하였다. 버지니아주 웨스트모어랜드 출생. 윌리엄 앤드 메리 대학교 재학 중 미국 독립혁명전쟁에 참전하였고 버지니아 주의회 의원, 연합의회 의원, 상원의원, 프랑스 주재공사, 버지니아 주지사를 거쳐서 1803년 루이지애나 구입교섭을 위해 프랑스의 특파, 이어 런던에 건너가 대통령 티제퍼슨의 중립정책 유지를 위해 노력하였다. 1811년 다시 버지니아 주지사를 역임한 후 제이 매디슨 행정부 국무장관이 된 후 1816년과 1820년 두 차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대통령 제임스 내정면에서는 지역 간이 화해에 노력하였고 외교면에서는 에스파냐로부터 플로리다를 매수하여 미주리 협정을 맺었고 캐나다와의 국경 확정에 성공하였다. 그리고 1823년 멀로주의를 선포하여 미국 외교의 기본정책으로 삼음으로써 유럽 제국의 신대륙에 대한 간섭을 저지하였다. 임기 만료 후 1826년 버지니아 대학교 이사장으로 추대되었고 1829년 주헌법 개정회의에 참여하였다.